야, 고추장 특유의 약간 눅눅한 맛이 없어. 그럼 왜 시원한 겁니까? 토마토가 들어가고 오이가 들어갔어요. 제가 만든 고추장찌개예요. 오이랑 토마토를 듬뿍 넣죠. 오이에 들어있는 칼륨이 있어서 고추장찌개에 나트륨을 좀 적게 해주고요. 텁텁할 수 있는 쇠고기의 맛을 아주 상큼하게 해주죠. 뜨겁게 팔팔 끓는 찌개를 아주 시원하게 끝까지 먹을 수 있죠. 네, 그러니까 이렇게 드시면 왜 찌개 많이 먹으면 소금 많이 먹게 되잖아요. 근데 그걸 좀 줄일 수 있죠. 근데 저 고등학교 운동할 때 하계훈련 동기를 갔다고 오면은 평상시보다는 좀 이렇게 신경을 쓰려서 엄마들이 계속 요리를 해주시잖아요. 근데 그때 그 느꼈던 엄마가 끓여줬던 된장찌개랑 맛이 비슷하다고 느끼면 우리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요리를 잘하셨네요. 네, 아 그럼요. 그런데요. 네. 어머니가 잘하신 거지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. 왜냐하면 늘 갖고 있는데 엄마의 맛은 평생의 내 맛이거든요. 거기에 같이 간다면 제가 잘한 거예요. 선생님 아우. 야, 오이 때문에 이렇게 특이한 맛이 나는 거야. 그렇죠. 감동을 얘기하고 있는 것만 지금. 감동을 얘기하고 있는 것만 지금. 이런 맛 지금 이런 맛 요리. 다음 음식은 뭔가요? 네, 다음 음식은 이제 갈치조림 드릴게요. 나왔다. 기다렸어. 와. 우와. 너는 갖다가 맛있게. 아까 호동이 형처럼 한 덩어리 있잖아. 그걸 딱 갖고 와서 네, 그렇게 하시면 싹싹 말라서 그냥 풍철. 아유. 아, 그치, 보니까 고구마 줄기도 들어갔고 네. 호박도 들어가. 단호박 들어가. 예. 무 대신에 단호박을 넣으면요. 단호박에 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갈치의 맛을 더해주고요. 또 영양을 더해주죠. 자, 갈치조림에는 산야초 효소를 넣으면요. 갈치의 비린내를 없애주는 좋은 방법이죠. 이 양념이 충분히 배. 와. 와, 이 단호박. 양념. 와, 진짜 멋지다. 와. 지금 갈치 안에 살을 발라가지고 밥 위에 올려가지고. 이 양념을 그냥 밥 비벼 먹어서 진짜 맛있어요. 그러니까. 아. 아, 갈치 양념. 야. 호동 씨 여기 큰 거 있어 아까. 아, 갈치가. 어, 진짜 먹고 싶었어. 여기. 기본적으로. 우와. 기본적으로 갈치가 너무 좋아. 갈치가. 네, 갈치가. 와. 야, 좀 입어라. 그 입어라. 하나야? 아니, 이건 거의 상어인데 진짜. 근데 너무 두꺼운 맛이 달라요, 갈치가. 그렇습니까? 너무 두꺼운데. 어, 저거 큰 맛있는 거 아닙니까? 아니에요. 어느 정도라 이죠? 너무 크면 살이 두터워서 맛이 덜해요. 거기 맛이 없는 겁니까, 얘들아? 그럼 조금 아마 덜하겠죠, 지원 씨 먹는 거보다. 근데 그거 엄청 맛있어요. 와, 살이 진짜. 어, 맛있죠, 단호박? 야, 고구마 중에 이 식감이 약간 쫄면 씹는 거 같아. 그죠? 네. 네. 그게 맛있어요. 그게 별미예요. 네. 같이 이 배 있잖아요. 네네. 이게 몸통? 아니에요. 내장을 빼낸 자리고요. 고기 부분이 오메가3가 제일 많은 자리예요. 좋은 지방이 많은 배가. 어떤 생선이든. 거기 똥 아니에요? 똥 아니야.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멸치 똥 뺀다 그러잖아요. 네, 내장이에요. 내장. 다 먹어도 되는 거죠? 근데 이제 좀 쌉싸름하죠. 네. 냄새가 약간 쌉싸름해서 빼고 드시라고.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건 뭐야? 진짜 오늘 자랑하는 것 같아. 아우, 네? 맛있다. 와, 이건 뭐야? 이건 등갈비찜인데요, 묵은지. 이거 같아. 깊은 맛이 나는 묵은지 등갈비찜이에요. 잘 익은 그 등갈비를 한 켜 두고 묵은지 한 켜 두는데 이때 효소를 조금 뿌려 두고요. 이럴 때 국물 짜지 말고 김치국물까지 같이 넣어야 해요. 갈비 한 켜, 김치 한 켜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그저 압력솥에다 뚜껑 딱 닫아서 15분 정도 가열하세요. 물컹물컹 잘 익은 묵은지 김치찜이에요. 어, 맛있을 것 같은데? 조금만. 내가 김치찜 제일 좋아하는데. 이거? 아, 묵은지 이거.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. 와. 형! 이게 립 아니야, 립. 그래, 립. 립, 와우. 어우, 이거 묵은지. 와, 지금 이게 이제 등갈비의 고기 네. 부분입니다. 고기 김치 부분과 하나 싸서, 네. 김치를 싸서. 엄마야. 어우라. 이거야. 묵은지와 고기를 싸서. 그래.
먹어. 저 등갈비찜이야말로요. 효소가 이제 아주